김해공항은 숨 막힌다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포화 상태입니다. 지난해에는 국제선 이용객이 1천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이용객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. 네, 정부의 김해 신공항 예측 수요도 조기 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황보람 기자입니다. 이른 아침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입니다. 항공사 카운터는 티켓팅을 기다리는 이용객들의 긴 줄이 이어집니다. 출국장 입구도 상황은 마찬가지. 몇 겹으로 늘어선 줄은 끝나질 않습니다. 터미널 곳곳은 몰려오는 이용객들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. 이용객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.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되게 불편했고 사람도 너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 공항 처음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부딪히고 그래서 다니기가 많이 힘들어요. 또 연중 300일이 넘게 만차인 주차장과 부족한 슬롯 역시 김해공항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.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지난해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정부의 예측보다 7년이나 빠른 기록입니다. 연간 630만 명 수준의 현재 국제선 청사 수용 능력을 이미 1.5배 가까이 넘어섰습니다. 이 같은 증가세라면 국토부가 예측한 김해 신공항 수요도 조기에 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김해 신공항 국제선 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2035년까지 2.1%입니다. 김해공항 최근 그 10년간 증가율을 보면 12.4%인데 이것에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. 김해공항의 포화 상태가 극심해지고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. KNN 황보람입니다.